소리 바다에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재밌네요. 야, 다행이다. 안 하긴 다행이야. 안 하긴 잘했지. 안 하긴 잘했지. 아, 그럼 했으면. 옆에서 나라도 할 걸 누워. 아, 창피할 뻔 했네. 아니, 할라 했는데, 이게 또, 우리 또 시상 중이라는 게 또 무거운 자리고 하니까. 생미경 잘했네. 그거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신민이 무대를 하게 됐잖아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진짜 신나게 했어. 날라다녔어. 맞죠. 의상도 되게 좋았고 사실. 맞아. 되게 좋았어. 맞아. 너무 멋있었어. 오늘 파란색이었잖아요. 맞아요. 소리바다에 어울리니까. 파란색. 블루카펫. 우리 의상 좀 잘해. 우리 블루카펫 때도 다들 의상 되게 예뻤어. 아, 맞아. 진짜. 역시. 맞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디테일들이 되게 살아있었어. 맞아요. 뭐 디테일이 아니라 네. 파란 옷에 금 라이닝. 아, 마지막 화질 포인트. 포인트. 하지만 액세서리 모든 액세서리 중요하지만 디테일 가장 중요한 패션의 완성이 뭐죠?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 완성 멋있다. 이야. 그래서 오늘 월스트레스 친구분, 네. 왜 표정이 그래? 아니. 챙겨 왔나요? 챙겨 왔나요? 오늘 안 챙겨 왔어. 아, 오늘 바로 앞으로 챙겨 왔지. 아, 좋아요. 오늘만 안 챙겨. 아무튼 우리 네, 우리 헤메 스타일스면 되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 뭐 한 명씩 뭐 따로 뭐 얘기하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뭐 한 명씩 소감을 한번 해볼까요? 야, 이거. 아, 근데 이렇게 단체로 부여하는 거 오랜만이야. 네, 그러니까. 그럼 현진님부터 갈까요? 네, 저 네. 좋아요. 네, 뭐 간단하게 짧게. 짧은 이 짧은 임팩트 얘기. 오케이. 네. 나 남들 다른 느낌으로. 라우. 현진만의 스타일. 왜 그러지 마요. 네. 네, 일단은. 좀 오랜만에 한 거잖아요, 일상. 맞아요. 네. 와, 스타트 너무 좋다. 오랜만에 한 거인 만큼 굉장히 많이 떨렸는데, 그리고 이번에 심지어 또 앞에 관객분들도 계셨고, 아, 맞아요. 굉장히 떨린 마음에 무대에 올라섰는데, 굉장히 그런 값진 상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항상 또 스테이가 우리를 응원해줬기 때문에 이런 상을 이렇게 또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스테이 있었어. 네. 맞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다시가 무대 올라가고 이제 다 이러고 있었어. 오늘 야, 우리가 저희 다들 와, 오늘 무대 부신다. 진짜. 네, 저희 신메뉴를 이제 관객분들 앞에서 처음 한 거니까 저희 색달랐고요. 일단 처음부터 그리고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소리바다 시상식에서 스테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테이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릭 선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이게 모두 스테이 덕분에 저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관객분들의 그리고 우리 스테이의 박수 소리가 그 어떤 노래보다 더 아름다웠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그 어떤 소리보다 더 예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저희가 항상 성장할 수 있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에너지 받아서 앞으로도 더 멋진 곡과 더 멋진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에게 힘과 건강, 행복까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와! 와! 빠르다 빨라. 사랑해. 예. Yeah. Let's get. 저 사실 뭐 아까 말 하긴 했는데 늘 항상 느껴지는 게 시즌 천만! 천만! 네, 근데 우리 혹시 스테이 덕분에 저희가 항상 그런 기회들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뭔가 그 고마움이 느껴지고 나중에 진짜 더 많은 스테이 분들 앞에서 신메뉴를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내손님하고 뚜뚜뚜 할 때 그 불 빠바바바. 아 근데 현준이 뒤에서 이제 쳤을 때 하잖아요. 현준이 어깨가 그냥 이거 한 번 할 때 진짜 하늘 찔러 이거. 와 진짜 엄청 높고 원래 진짜 흥분해서 진짜로 쭉쭉쭉 갔어. 뽀뽀뽀. 너무 재밌었고 아 근데 오늘 진짜 우리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은우입니다. 발기. 앞에 애들이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내가 나쁜 말이야? 오케이, 찬양. 너무 너무 와. 어. 앞에 애들이 너무 좋은 말. 그렇죠. 그 소리였구나. 아, 나도 이해했어. 앞에 그래요. 세 번 말도 민감한다 뭐 이러니. 아직도 이만큼 흥분이 잘 가라앉지 않는데 오랜만에 스테이 앞에서 실제로 신면이 무대를 보여줘서 굉장히 기뻤고 뭐랄까. 다시 삶의 의욕을 찾은 것 같은 느낌. 아, 인정. 아, 그때는 의욕만 있었어요. 좋아요. 예. 댓글에서 갑자기 리노 형 그 마리눅 셀카 언제 올라오는지. 나 인스타 보셨죠? 그 마리눅 적어놓고 그림으로 그림 봤어. 그 충분히 있어. 나 진짜 잘 찍은 셀카인 줄 알았어. 나도 너무하다 생각했어. 찍었어? 있어? 어? 내가 있어? 녹음할게. 아~ 언제 뭐 깜짝으로 뭐 큐하고 세이가 밀당하는 거야. 와 진짜 밀어 가지고 오늘 올린다고. 그럴 수도 있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영원히 안 올릴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Let's go. 아니 빵! 아 빵빵! 아가 빵! 내가 오늘 구워버릴 거야.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관객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무대였잖아요. 내가 약간 설레서 좀 일찍 일어났어요. 한 8시 반에 일어났다. 눈이 빨리 떠졌어요. 그 정도로 그랬죠? 너무 설렜고 그랬죠? 설렌 만큼 무대가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멋진 의상 드린 우리 스테이 감사합니다. 옳다고 해주는 게 이씨 Let's go! 그니까 오랜만에 신메뉴 저희 멋진 곡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네. 일단 굉장히 뭔가 되게 신선했다? 신선했고 무대에서 이제 춤추다 보니 아, 더 이런 기회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약간 더 멋진? 약간 다른 춤, 아니 퍼포먼스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yes. 앞으로도 미래에 더 기대되고 기대할수록 세이가 이렇게 열심히 옆에서 응원해주니까 너무 yeah. 좋습니다. 예. Yeah.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세요. 예. Yeah. Yeah. 많이 기대해주세요. 복스. 네. 네. 오늘 정말 다 좋았죠. 다 좋았지만 우리 스테이를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 스테이를 찾는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무대에 올라가서 촬영도 너무 재밌었고 우리 스테이도 팬피처링을 직접 저희 앞에서 한 거는 처음이죠 신메뉴. 그쵸. 와 정말 좋은, 되게 소중한 추억일 것 같아요. 되게 흔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 만약 또 소울 받아 신나시게 이렇게 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스테이 함성 소리가 소울 바다에 바다같이 차라리 퍼지고.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아 근데 오늘 무대 의상이랑 너무 와 맞아. 저희 진짜 잘 어울리는 파란색. 너무 멋있어.
우리 정말 파랑파랑파랑해. 아, 우리 오랜만에 단체부인데 스테이지를 위해 오늘의 TMI라고 한 번씩 방출해. 아무래도 TMI 방출 파! 안 그래도 댓글을 하나 봤는데 네. 네. 비니 형 생일 때 뭐 했냐고. 아, 그래서 예뻤지 했잖아. 시리가 왜 나오니? 네, 맞아요. 저 야식 파티 했고요. 제가 또 멤버들이 또 좋은 선물들을 많이 해주셔요. 와, 저 진짜 오랜만에 혼자 나와가지고 제 4시간 동안 생일 선물 사러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용복이도 그랬더라. 그리고 근데 맞아. 그 뭐야 현진이도 되게 감동적인 선물이고 멤버들 다 감동적인 선물을 해주는데 나중에 제 개인 브이앱에서 현진이 카메라 인사 안녕 아니 나 이거 팔찌 보지 않았어 팔찌 보지 않았냐? 참아 참아 울지 마요 근데 개인 브이앱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뭘 받았는지 형 저 진짜 그거 소개해주세요 그 생일 선물 아 꼭 소개해드릴 거 야 내 것도 안경 그거 버렸어요 나 그것만 2시간 걸렸는데! 아니 봉투만 버렸어 아, 아 나 봉투도 그거 어? 왜 버렸어? 한쪽 네. 엉덩이 좀 샀다며 봉투도 그거 주고 샀는데 마침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어가지고 어! 나지! 나 그거 재활용한 게 아니 너무 감동이야 생길 때 너무 감동이야 감동이야 애들 제가 돌아다니는 또 용봉이는 되게 막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한이도 집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맞아요. 나가서 집에 골라주고 한다니 또 혼자서 그게 하, 쉽지 않지 진짜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아니 형 나중에 다음 생일 선물은 사랑 많이 줄 테니까 사랑 말고 선물 주세요 사랑 말고 사랑이 가득한 선물을 주세요 사랑이 가득한 저도요 아 좋네 아주 좋네 이미 전에 좋네 아주 좋아 그 옷 혹시 내가 사준 건가? 아 이 옷은 아 그 어디 입었고요 한 시간 사준 거예요 이 옷은 용복이가 또 사줬어요 오 노트북스 편하시죠? 어 아주 편하죠 아, 아니, 어제도 용복이 사준 거 입고 아 우리 너까지 주지고 어찌? 여자친구가 이겼어? 다른 멤버들도 TMI 있나요? 아 있어요 뭐 있어요? 2018년에 시킨 팔찌와 맞아. 셔츠가 오늘 왔어요 2018년에 시킨 거 진짜. 우리 데뷔했을 때 진짜 데뷔했을 때 2년 정도 걸렸어? 모르겠어 일단은 박스가 구겨져 있었는데 아 원래 팔찌야. 있었는데 형이 못 본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한창 엄청 찾았을 거야 뭐 찾았어? 뭐가 왔다고? 택배 아 택배가 뭐 거의 근데 우리 거기 있었거든? TV 앞에 아 TV 앞에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번에 찾은 거지? 응 야 2년 정도 찾았다 한 줄 알았네 거의 이재한 형 찾은 거야 무전기 찾은 줄 알고 2년 만에 2년 만에 저 이노 고객님 지금 보낼게요 저 TMI 했어요 저희 TV 바꿨어요 어? 아! 진짜 아니 어느 순간 TV가 안 틀어지는 거야 맞아 하도 오래돼갖고 갑자기 거의 먹었어 거의 먹었어 진짜 아 근데 진짜 화질도 너무 좋고 진짜 찬이 형이 딱 사줬거든요 와 아니 그 바가치 아 찬이 형이 사준 거는 저희는 이제 굳이 우리가 돈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굳이 우리가 어 아니 진짜 우리 다 같이 사는 걸로 하죠 우리 하니까 어 이게 얼마 정도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야 얘들아 내가 리더잖아 하면서 와 바로 그냥 사주더라고요 아 결국 사준 걸로 땅땅 달려? 어 맞아 와 응원봉 100만 아 100만 응원봉은 뭐야? 그 몰라 팬심 팬심만 가는 거 아니야? 오. 파스 아니야? 와 그런 게 있어 그 밑에 플레이 그거 밑에 오 아. 저 TMI 하나 있어요. 오! 오늘 오랜만에 화이트 메이크업 그 마스카라. 아 맞네. 아 맞네. 탑 빌딩. 탑 빌딩. 야, 되게 추워 보이지. 굉장히 좋아. 가. 가. 눈물 떠주세요. 눈물 떠줄게. 몰라 그거 가사 아니야? Go by go. 고벌인데? 어 나 여기 스테이가 궁금한 게 있대요. 네. 지성이 셀카는 왜 이렇게 뿌예요? 아. 이게 원래 이제 뭐 렌즈에 떼껴서 선물 덜어내라! 선물 덜어내라! 아 미안해 이거 지성이 묻었어? 예? 아 아니요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잘 나왔는데 이제 제가 좀 더 계속 잘생겨질 때마다 이게 휴대폰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 근데 되게 괜찮아 보인다 그쵸? 어쩐지 한 핸드폰이 되게 건강해 핸드폰이 장난이고요 제가 샤워할 때 항상 이제 그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서 영화가 아니고 뭐 유튜브 그런 걸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보는데 이게 그
따뜻한 물로 하면 아~ 이제 습기가 찾아나요. 아, 그래서 야 근데 한 거래요. 나는 안 차던데. 뭐야? 맨날... 아, 그게 그 안에 찬 거라고? 어. 야. 그걸 따끔. 아, 그러니까 아~ 때가 아니고 그 습기다. 습기다. 아. 아. 확실히 된다. 나는 한이가 필터를 아~ 과하게 넣은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필터로 해서 우리가 찍어보자.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다 이제 맨 뒤는 얼굴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얼굴이 그게 하얗게 나올 수도 있어 그냥. 근데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나는 페이스 사이즈 불량 맞거든. 어우 기예. 제발 닦아달래. 아 닦았어요. 한번 닦았어요. 닦았는데 제발. 이제 겉으로 닦아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뜯어가지고 속을 닦아야 되는데. 방수팩 보내고 싶대. 방수팩이요? 안 돼요. 그럼 소리가 다 안 들려. 아니 방수팩 보내면은 샤워기로 하면 샤워하면서 이거 핸드폰 하고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정도로 내가 핸드폰을 맞아. 계속 하고 싶진 않아. 나 미인 것 같아. 어 야 그거 봤어? 그 맥북 광고에서 아 맞아 차디오 차디오 뱅 어 뱅 어 와우 슈퍼스타 뱅챈 그런데 뱅 뭔데이스 구글이 나와. 와 맞아 일단 데이스 오, 뭐지 나? 차 오토바이. 아, 어? 차야? 근데 오토바이겠지. 아, 서비스 센터 가져가래. 서비스 센터요? 응. 시간 있을 때 가져갈게요. 저 오늘 아침에 그거 있었어요. 이엔이랑 저랑 아침에 비슷하게 일어나가지고 항상 이제 카페를 간단 말이에요. 카페 한 잔 먹고. 근데 갔는데 이엔이가 갑자기 나는 이 케이크랑 이거 먹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카드를 딱 내밀면서 형 뭐 먹을 거야? 아지? 이러고서 딱 계산을 해주는 거야. 오! 아예! 아유. 맞아. 이게 어디인가? 털 사이즈도 아니고 그란데 사이즈. 오! 그란데 말입니다. 그란데 말입니다. 그란데 말입니다. 그란데 말입니다. 요. 이게 어제인가? 어제냐? 어? 수박 주스? 어, 맞아. 아, 또 어제 또 갑자기 딱 들어가 가지고 그냥 지금 계산대 싹 써가지고 계산 싹. 이게 나 형은 얘는 잘 사서 얘가 다 맞으면서 잘 살게. 맞다. 야, 솔직히 형은 형은 솔직히 가위바위보 다 줬잖아 형이. 아, 맨날 내기하자고 카페 한 10번 정도 갔는데 제가 다 줬어요. 10번 다 줬어? 너가 줬는데 형 너 줬잖아. 내 손이 문제지. 반대 손으로 가위바위보. 아 근데 이혜리가 진짜 츤데레야 약간. 야나사 이거 그 커피 사주면 안 돼? 이러면 아 형이 사먹으 이러면서 내려가서 두 개 갖고 와. 형 사먹으 형이 사먹으 이거 아이가 현진이가 먹은 거는 특설렁탕. 맞아. 제가 먹은 거는 내장 특곰탕이에요. 그래서 특설렁탕이잖아요. 네. 제가 특곰탕이었어요. 내장 빼먹고 그냥 특곰탕 계산을 했는데 원래 현진이 이게 13,000원? 14,000원. 14,000원인데 현진이 거 13,000원을 계산한 거예요. 14,000원 14,000원이에요 이랬는데 그 이모님이 어떡하냐 현진이가 1,000원 더 했다는 거예요. 제가 1,000원 플렉스 했습니다. 현진이 부자인데? 부자지. 요. 현진이야 부자 1,000원이나 플렉스 해줬다. 아 어쩐지 아까도 술을 덜덜 떨고 있더라고. 아 그럴 거면 공기법 하나 더 먹었지. 덜덜 떨고 있더라고 손을. 그럴 거면 공기법 하나 더 먹었지. 오케이. 아 댓글 그 특곰탕 왜 없어? 내장 특곰탕이 아니고 내장 특곰탕. 내장 특곰탕. 특곰탕. 특곰탕도 특공탕 이게 내장 특공탕 다 부러지네. 다 부러져. 나 약간 다 망가뜨리고 있어 지금. 아 리노 형 왜 스테이 마음에 불을 질렀어 고소한다잖아. 특공 고소 당해서 한 번. 그러면 원빈 현빈 참. 원빈 현빈 참이 삼. 그 노래들 그냥 지나가는 거로. 야야 나 누가 이거 얘기해 주길 바라고 있었어. 나 누가 이거 주라 누가 이거 주라 이러고 있어. 우리 영원한 블랙이야. 야 누구? 화면에 웃긴 생각이 났대. 멤버들 브이로그 본 후기. 야 나 창빈이 봤는데 창빈이 형 누나다. 와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여기 서창빈이다. 서창빈이다 이거. 오징어 할 거야 오징어. 오징어 누나. 오징어가 있네요. 너무 웃겼어. 와, 진짜 웃겼어. 서창빈 아니야? 그게. 야 서창빈 아니야?
먹는 거를 엄청 찍었더라. 아, 맞아, 맞아. 먹을 거를. 아, 나스타 먹거든. 아, 킹크랩 먹구나. 아. 와, 진짜 맛있었어. 아, 맞아, 진짜 맛있었어요. 아, 그 킹크랩 그 밑반찬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탕이도 하고. 또 우리 가족 내가 사줬지. 오, 진짜? 형이 플렉스했어? 플렉스했지. 플렉스. 아, 플렉스. 형이 플렉스했어. 예, 플렉스했어. 플렉스. 플렉스. 오징어면 나름 귀엽게 생겼을 때. 어, 오징어 되게 위로된다. 찬민이 조금 더 나. 오징어 아 조금 더요. 에 너무 고마워요. 형 지금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감동받았어. 내가 좀 더 낫대. 오징어보다. 맞다기다. 헐 수고해요. 되게 기분 좋겠지. 그래 고맙다. 역시 우리 멤버들. 어 그럼 이제 문어랑 동물인가? 문어가 오징어가 낫냐? 모르겠다. 문어. 문어. 야 근데 오징어랑 문어 무슨 죄냐? 그치. 맛있게 먹는데. 어 구운란 얘기해달래. 아아 용목이. 아 계란 같은데. 계란이 나왔더라. 구운란. 뭐 이게 유통기한이 제일 많으니까. 근데 구운란. 아니 진짜 구운란이 뭔가 했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제 큰 실수였구나. 실수 아 약간 너무 안 돼. 아 이게 구운 구운 나는 단어를 안 읽었어. 나는 그냥 이름인 줄 알았어. 아, 그래서 뭔가 따라라라 구운 계란. 그게 약간 생 계란 포장처럼 되어있어. 아, 맞아. 그래서 뭔가 이게 타이틀인가? 이게 뭐지? 진짜 구운 계란인지. 되게 상표형 타이틀인 것 같아. 아, 그치. 그래서 찬이 형이랑처럼 먹었어. 그래, 그래서 찬이 형한테 주고. 그래, 나 이거 하나 먹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같이 만들라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제 형 어 지금 들어갈게 그러니까 아 오케이 형 그럼 저 표현이 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 표현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 저 계란 잘못 사왔어 이제 아 그래 이번에도 왜냐면 사실 이렇게 그런 적 있었어. 뭐 하나 첫 번째는 그 감동받는 계란 알지? 아 반숙 계란 반숙 계란 그거 사갖고 아. 그래서 아 이번에 완숙이던데 이번에 아 예 구운 완숙 아예 완숙 그 다음은 누라이 얘네 네 나 좀 헷갈리긴 하더라. 그러니까 안 읽어보고 사면 아 그래 표정이 표정이 너무 똑같지. 어 저는 앞으로 요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밥 문제 못 먹. 나의 브라우니가 필요해. 우리 쿠키 먹어야 돼. 쿠키. 쿠키. 다음에 쿠키 인더 소스. 다음에 다르게 만들어야겠다. 아 당근 케이크 어때? 아 야야야야. 스탑. 다 당근. 당근. 어 너 당근 케이크 몰라? 저랑 안 좋아해. 나 당근이야. 어 당근 안 좋아해? 만들었던 거 당근. 아니. 당근 너 싫어. 근데 약간 그 당근 케이크 당근 맛이 안 나. 맞아. 진짜 몰라. 은보 가지 케이크 만들어. 야 가지 케이크 나쁜 거 아니면. Don't cross the line. 손을 넘어. 승리 한번 해봐. 방금 뭐했어? 아 해봐. 아 하라고 어떻게 했어? 노예에서 아 해봐. 대단해. 승민이 귀여워 진짜. 데리고 키우고 싶어. 키우고 있잖아. 야 승민이 입장은? 어? 괜찮아. 너 입장은 필요 없다. 입장. 승민이 입장. 어 댓글 중에 아 재미있는 댓글 봤습니다. 어 재밌어요 진짜? 박시영 PD님 노래 들었네요. 아! 오! 예아! 준비! 근데 이거 계속 나도 뭐 듣는 거 있더라. 맴돌아. 너무 멋있어. 아니 그러브가 뮤비가 진짜 재밌더라. 맞아 PD님 연기하셨어. 에이! 야! 잘해요 진짜. 피디님 보시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피디님 항상 연기 잘하셨어. 맞아. 옛날에 백만 불사나이도. 진짜 재밌었는데 나 그 진짜 옛날에 봤는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재미가 잘 돌아왔어. 아 근데 되게 좋았어. 아 근데 난 진짜 어릴 때부터 재밌게 봤어. 나 하나 그 피디님 노래 그거 기대도 돼. 커버 기대하신다는데 혹시 이거? 헤마는 나는 마라 디스코 마라 디스코. 오케이 잘한다. 기대하는 거 공기만 소리 반 아직도 잘한다. 그 아 맞아 그거 해봤어? 그 보이스 언니?
아니? 아, 우리 옛날에 저번에 한번 했어. 나 생각이 있어. 아, 근데 해봐. 아직 한 명도 안 해봤어. 재밌을 것 같아. 형 혼자서는 안 해봤어. 아, 해봐야 되죠. 약간 재밌더라고. 나쁘지 않아. 약간 되게 라디오 DJ 된 느낌이야. 진짜로. 통화 주제이니 아니야? 통화 아 맞아. 통화 느낌인데 댓글이고 이제 많은 말이니까 더. 나 해봐야겠다. 보이스 언니. 하는 DJ. 보이스 언니로 먹방해야겠다. 오늘 치워준 부분? 어? 나도 해봐야 돼. ASMR 아니야? 생각이랑. 자 오늘 뭘 먹어볼까요? 맞춰보세요. 와 잘 먹었다 아니겠어요? 어? 괜찮은데? 여러분 찬방 라디오 버전 한번 기대해보세요. 보이스 언니 버전. 나쁘지 않아. 생각해봐야 돼. 응. 아 보이스 언니 좋았다고 하네. 보이스 언니는 뭐 보이스 언니 진짜 재밌어. 딱 자기 전에. 맞아. 되게 신기했어. 약간 그거 듣고 자면 딱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좋아요. 아 그럼 저희는 이제 그게 그냥 오래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이제 좀 아 시간은 다 되려고 하긴 한데. 너무 제가 이렇게 막 끝내는 느낌도 나긴 한데 그런 것보다 아닙니다. 뭔가 일단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맞아요. 괜찮아졌어요. 재밌는 게임을 봤구나. 뭐야? 아니 대기실에서 에디빌 부린 야 그거 나 그거 그 봤어. 아 그러니까 나도 그, 다른 그, 팀 ABC팀 김동현 선생님 거기에서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그쪽에 나와가지고 이게 뭔데 이렇게 계속 뜨고 있지? 클립 영상 같은 거 있어. 맞아 맞아. 누가한테 받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엔디어 그거 엔디어에서 그 불렀었잖아. 맞아. 아니, 근데 승리 없잖아. 우리가 계속 그때 이게 노래방 연말도 있고 나랑 얘랑 연말도 있어. 광고 속인데 그 노래방 연말도 있고 이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계속 따라 불렀거든요. 들어도 오우 어찌 연말도 사회복지사 계속 이 노래방 버전 있어갖고 신나게 불렀는데 그게 나왔어. 다 2절까지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아 진짜 신선한 생각 받았네. 이게 있는지 아 이게 뜨는 게 너무 나왔어. 그게 소리가 들어간 게 너무 웃겼어. 자 뭐 이제 근데 그런 게 많을 것 같아. 우리 워낙 목소리 너무 커서 아 맞아 맞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른 팀의 그 어떻게 해가 안 되도록 소음이 좀 닦아야 되나? 아니 와 아무튼 오늘 진짜 고맙고 너무 일단 너무 고맙고 어차피 뭐 저희도 이렇게 상 받은 만큼 저희도 앞으로도 이제 더 좋은 모습들을 꼭 보여드릴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yes 또 봐요 yeah 안녕 안녕 이게 약간 그 있잖아요 보내기 싫은 약간 그런 마음 그럼 이렇게 지나가면 한 명씩 인사하고 갈까요? 얼박샷 렛츠고 얼박 한 번씩 렛츠고 좋아요 렛츠고 렛츠고 이거 세로 모드 가로 모드? 가로 아니 스테이크 알아서 잘 돌려볼걸? 아니면 가로 아 이렇게 하면 스테이크 이러고 있을 거야 아 예 가로 모드 여 바뀌구나 어어 연결이 불안해 와줘서 너무 방송으로 봐주신 우리 스테이도 너무 고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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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고 또 좋은 이렇게 단체 V앱도 하면서 또 재밌는 TMI도 아무튼 잘자요 스테이 안녕! 네. 재밌는 그거 그 고요. 너무 보고 싶.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아니까지 끊기. 잠깐 열어봐. 연결이 왜 불안해? 저럴 수도 있어요. 안 돼. 뭐? 지금 이 순간. 우와!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아! 문 열었잖아. 안녕? 잠깐만. 안녕. 안녕. 소개 잘 넣었네. 잠깐만. 될 것 같은데 슬슬 될 것 같은데.